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두 대 글로벤 하이리먼 출구 영상 담겠습니다. 어? 신핀, 뭐야, 이거? 밑에 안 뺐어요, 비닐로? 이거? 깨끗하게 출구. 아, 뭔 소리야, 이게 현대 기아 자동차 아니잖아. 이거는 분명히 원제작자는 기아차고, 아트원 GX사 제작자 딱 찍혀있고, 차면 글로벤 하이리무진인데, 왜 비닐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있냐고. 기분 나쁜데? 참,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and I'll be right.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 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맞나요, 신PD님? 네. 근데 왜 나왔어? 토요일엔 쉬어야지, 주말에는.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격주로 토요일에도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많은 차들, 두 대는 더벤 가는 차죠. 더벤 네. 쪽으로 출고되는 차도 있고요. 오늘 아트원에서 직접 출고되는 차 두 대가 있는데 모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입니다. 즉, 네 대가 출고되지만 두 대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장 쪽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너무 예뻐요, 스노우 화이트 펄이. 그죠? 네, 스노우 화이트 펄이 너무 예쁘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전혀 다른 거, 이제는 아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실까요, 신피디님?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잘 나가는데, 아트원에서는 늘 설명하듯이, 멋보다는 실용성, 즉, 최소의 튜닝 비용으로 실용성 있게 타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 9천만 원, 원치 않죠. 본 차량 두 대도 역시 6천만 원대 중반에, 튜닝비까지 포함돼서 출고되는 차량들인데, 어떤 내용인지 매일 똑같죠,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은 당연히 바닥 쪽에 없어야지 비닐 깔려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비닐 깔려있으면 촬영 안 합니다. 하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있는 거, 그리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스타뱅크 없으니까 가솔린 차량이고, 새들 브라운 컬러죠.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했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그리고 컬팅 자수. 매일 설명하니까 이제 질려 인죠. 하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다른 영상도 참조해 주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2열이죠. 2열 또 2열 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요트 바닥. 아, 그 전에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 설명 안 했네요. 사이드 스텝, 요트 바닥, 2열에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베이지 원단, 그리고 상부 쪽 비춰보면은 이렇게 블랙 컬러, 베이지 컬러도 있지만 블랙 컬러로 했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핫스팟만 연결하면 끝. 잠깐만, 3열로 들어가서 독립 시트. 우와. 3열 독립식 너무 넉넉한 공간, 그리고 장점은 이렇게 마음대로 등판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 둘둘둘 9인승의 큰 장점이고, 팰리세이드와 어떤 비교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트 배열은 정말 이제 카니발이 최고죠. 그렇죠, 신피디님?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오늘 같은 주말에 서울 올라갈 때, 가족들 올라갈 때 버스 정도 딱 막히면은, 뭐 오산서부터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여섯 명이 타고 버스 정도로 쭉 타고 그냥 갑니까? 앞쪽에 모니터 딱 보면서 웃으면서 가족들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거.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풀옵션, VIP 옵션이 6천만 원대. 뭐 아마 이 차량 가격 비슷할 겁니다. 그죠, 신PD님? 자, 후석 쪽도 9인승 요건 한번 봐야 되는데, 카메라는 돌아오시오. 난 여기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 시트가 되어 있고, 이렇게 통로석 유튜브마다 깔려 있고, 사실은 이렇게 싱킹 시트가 있습니다. 싱킹 시트가 뭐 매일 뒤쪽에서 빼다가 여기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싱킹 시트를 딱 빼면은 뒤에도 세 명이 앉을 수가 있죠. 물론 단거리 갈 때는 3열, 2열 조금씩 양보해주면은 당연히 9명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갈 때는 절대로 태우는 거 옳지 않죠. 어쨌든 본 차량은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평소에 6명이, 그리고 버스 조용도로, 그리고 사업자 있으신 분들 부가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 더불어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물론 기아 순정에도 하이리무진이 나옵니다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만나면은 저렴한 가격에 더욱더 실용성 있게 탈 수 있다고 자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 차량 9인승 끝났죠, 신피디님? 네. 다음은 뒤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GV296번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차량 295번이고요. 아, 공개 댓글에 상세 내역 있으니까 공개 댓글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뒤 차로 가시죠. 엄청 빠른데 잘하고 있어요, 신피디님? 왜 빠르게 하는지 아세요? 10시 반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모 회사와 비즈니스 골프 있기 때문에 영상
바로 촬영한 다음에 부여 100cc로 가야 됩니다. 자, 본 차량은 역시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일렬 쪽 한번 비춰볼까요? 일렬 쪽 오늘 퀴즈 낼까? 앞에 거하고 틀린 거 세 가지 또 앞차하고 틀린 거 세 가지 또 여기 깔아놨네. 아니라니까. 현대 기아 아니라고. 어쨌든 컬팅 자수 있고요. 그리고 앞차와는 달리 디럭스 리무진 시트 안 된 새들 브라운 순정 칼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당연히 동일하고요. 목 쿠션 최고죠. 이렇게 목 쿠션만 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정이 좀 딱딱하다 그리고 버킷이 좀 덜하다 해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데 안 해도 굿! 좋습니다. 어쨌든 1열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2열 쪽, 역시 요트 바닥. 자, 앞쪽, 아, 이쪽으로 보셔야죠. 2열 쪽, 요트 바닥 설명하는데 어디 비치십니까, 신피디님? 2열 쪽의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앞에 차량은 로우 브라운으로 네, 했죠. 네.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네. 컬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가지 컬러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 퀴즈 내지 뭐,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앞차와 뒷차, 다른 점 세 가지만, 세 가지 이상만 딱 써주면 선착순 세 분한테 목쿠션 날리겠습니다. 목쿠션, 바로 이거죠. 목쿠션. 네. 네,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민인생이죠? 7인승. 그렇죠. 7인승. 7인승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신피디님? 왜 사죠? 7인승은? 7인승 리무진 사는 이유? 릴렉션.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만 2열이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이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7인승을 선택을 하는데 상업자가 없고 버스 정도를 탈 일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를 만나보시는 것도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설명할까요? 똑같은데 뭘 설명을 해? 그죠? 오늘은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아, 죄송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에 상세한 내용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오늘은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기본 순정 시트를 유지를 하고 타셔도 간단히 품목은 제가 따로 정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허니콤 블라인드 정도만 해서 타셔도 펠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실용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라고 설명드립니다. 후석 쪽도 한번 비칠까요? 후석 쪽 조금 빠진 거에서 설명. 자, 후석 쪽 비칩니다. 후석 쪽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조수석 뒤쪽은 릴렉션 시트 모드인데 릴렉션 시트를 할 때는 사람이 승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놓습니다. 싱킹 시트를. 그리고 승차를 할 경우에는 싱킹 시트를 이렇게 펼치는데 충분히 성인도 탈 수 있는 공간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뒤쪽에는 넓은 깊은 수납 공간이 있는 것이 7인승 리무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톤글로벤 하이리무진 디폼 튜닝 품목 중에 필수 품목이 있죠.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딱 완벽 차단 완벽 해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주름 시커튼과 다르다고 했죠. 뭐가 또 다르냐.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오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릅니다. 자, 요즘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신 분들 사실은 차들이 많이 지금 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 마당에도 꽉 차 있고 아트원 본점에도 있습니다. 왜냐? 하이루프 제작 그리고 튜닝 리폼까지 해서 차분히 착착착착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 계약 순서대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늦게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은 완벽하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해드릴 거 약속 드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지만 이렇게 저는 즐겁습니다. 뭐 골프도 가고 유튜브도 하고 하지만 우리 신피디님은 즐겁습니까? 충분한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는 정말 다르죠. 그리고 과연 또 한 번쯤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살 것인가 이렇게 하이리무진 가족들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어떤 것이 좋은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